먹을게요. 야, 이거 누구 줄 거예요? 내가 혼자 다 먹을 거예요. 혼자 다 먹는다고? 네. 이건 내 거. 야, 이거 너무 맛있는 거 아니에요? 딸기도 많이 먹고 기분도 너무 좋고 여기서 살고 싶어요. 여기서? 어떻게 여기로 이사 좀 가능할까요? 네, 귀농하려고요. 여기 선배님들한테 노하우들을 전수 받으면 네. 얼마든지 이런 농장 한 대여섯 개 정도는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. 아, 이게 쉽지 않을 텐데. 농장은 쉽지 않아요. 그래서 딸기 농장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 직접 만나봤습니다. 주민등록을 그 지난번에 하러 갔더니 주민등록에 이게 지문이 안 나와. 안 나와가지고 일 안 할 철에 해야 되는데. 보셨죠? 지문이 없어질 정도로 이래야 맛있는 딸기가 나오는 거랍니다. 이곳 농장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으로 재배한 딸기라는데, 99%가 다 꽃이 핀 거는 딸기가 열립니다. 친환경 농법으로 다 하기 때문에 보리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보리도 중요하겠네요, 그러면. 그렇죠. 그게 저기 저 농약 대용을 하는 겁니다.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예로부터 황후의 과일이라 불리는 딸기. 농장에서 수확한 딸기로 딸기잼도 만들고 다양한 체험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힐링도 된다고. 집에만 있으면 심심하고 할 것도 없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하니까 재밌고 즐거운 것 같아요. 경련기 증세가 좀 와가지고 우울했는데 좀 힐링이 되는 것 같네요. 좋은 환경 보니까 눈도 좋고 애들도 잘 웃고 하니까 기분도 좋아지고. 네, 이렇게 타고 가면 또 한동안 생활하는데 스트레스도 풀리고 좋은 것 같아요. 딸기를 즐기는 또 다른 방법? 이곳은 서울의 한 호텔인데요. 딸기를 좋아하는 사람 다 모여라. 여기가 바로 딸기 천국. 예뻐요. 예뻐요. 여자친구가 예뻐요. 디저트가 예뻐요. 아, 디저트가 더 예쁜 거. 디저트 어떻게 해요? 싸움 나는 거 아니에요? 아기자기하고 네. 이렇게 여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요소들이 이렇게 다 있는 것 같아요. 45가지 종류의 딸기 메뉴를 즐길 수 있는 딸기 뷔페. 상큼하고 달콤한 맛이 눈으로도 느껴지는데요. 요즘은 겨울 딸기가 되게 싱싱하고 맛도 좋습니다. 눈으로도 보고 아주 예쁜 컨셉, 그다음에 맛도 있는 컨셉, 그리고 여러 가지를 또 경험할 수 있는 컨셉으로 저희가 했고, 손님들에게 많은 것을 제공하고자 이제 음식 같은 경우도 딸기를 접목해서 만들었습니다. 딸기 뷔페란 이름답게 이곳에 있는 음식에는 전부 딸기가 들어간다는데. 여기는 딸기가 안 들어가네요, 셰프님. 밥에 들어가 있습니다. 밥에요? 딸기의 색감과 향이 그대로 들어는 보셨나요? 딸기 초밥? 많이 나가요? 너무 많이 드세요. 10개씩 막 가지고 계십니다. 얼굴들이 다 좋죠? 왜 그럴까요? 왜 그럴까요, 셰프님? 싱싱한 딸기를 많이 먹어서 그렇습니다. 와. 그냥 먹어도 맛있는 딸기를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딸기 뷔페를 찾은 사람들. 여기서 뭐가 제일 맛있나요? 딸기요. 한 가지씩 다 종류별로 맛보고 싶어요. 옳지? 옳지. 맛있어. SBS. 이뻐요? 안 이뻐요? 나 예뻐? 예뻐? 이제 난 네 거야. 뭐야 이거? 뭐야? 뭐야? 매년마다 열리는 딸기 뷔페는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특히 인기라고. 엄청 맛있어요. 스트레스 풀러? 맛있으면 연팔률이라더니 넌 살 안 찔 것 같아요. 식사하세요, 영어로. 빨간 딸기 한 입에 기분마저 상큼해지는데, 딸기는 실제로 우울증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고?